빨리 가져와라. 자론 자론 뭐야 이게? 꼭 곱창처럼 생겼네. 뭐, 내장처럼 생겼다. 곱 아니야 곱? 하리지산. 왜? 아니 안녕하세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와. 누 딸이야 누 딸. 아빠 딸이지 누구야. 오늘 한국은 비가 추적 오네요. 이런 날에 잘 어울리는 인도네시아 음식이 있죠. 한국의 수제비처럼 쫀득쫀득. 아, 그래? 아주 맛난 인도네시아 음식이 있어요. 쫀득쫀득? 아, 그래? 쫀득쫀득 좋았지. 이름하여 스블라! 스블라? 그 공포의 스블라?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스블락을 준비했어요. 자,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와봐. 인도네시아 말은 들으면 들을 때만 알고 돌아서면 또 비슷비슷하고 잊어먹고 음식 이름도 잊어먹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근데 유일하게 또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게 스블락. 바로 가져와. 이거 전체 먼저 먹는 요리야? 정체가 뭐인 것 같아요. 아! 이거 보니까 한 발 만들려고? 그러니까 막 고추랑 이게 해갖고 빠셔놨네. 이거 부어주세요. 여기다, 여기다 붓는 거야? 물인데? 여기다 부어? 위에다가 기름? 소리 봐라 소리 찌글찌글찌글찌글 만들어진 거야 이거 다? 이것만 먹진 않겠죠 아무래도? 빨리 가져와라. 자론 자론 뭐야 이게? 꼭 곱창처럼 생겼는데? 뭐, 내장처럼 생겼다. 곱 아니야 곱? 특이하지. 특이하다 생긴 거 자체가. 곱창 거래 곱창. 스블락 조엣 실렸어.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이게 요리 다야? 양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드셔보세요 일단. 이대로 먹으면 돼? 네. 그래? 한번 보자. 이거 무슨 맛이지? 진짜 궁금하지. 이거 완전히 곱창 같아. 짠. 이건 곱창이 아닙니다. 쫄깃쫄깃하다. 이게 무슨 당면 종류인가? 당면 종류? 버블티 안에 들어간 버블티랑 비슷한 거지. 그치. 이 모양이 익숙하지 않아, 이 엄마? 이거? 이거를 튀기면 끓음뿍이 되는 거야. 난 육고기 맛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스블락이야? 스블락의 종류야, 이게. 신기하지? 엄마는 이게 하얀 스블락은, 물론 이거 고추 양념이 있기는 한데, 매콤해서 좋기는 해. 근데 이렇게 빨갛지 않는 스블락은 안 먹어본 것 같은데? 맛도 하얘? 아니 맛은 맛이 하얀 거는 아니고 맛이 하얗지는 않아. 빨간 고추가 안 들어가서 그렇지. 사실 이거보다 더 맵게 할 수 있는데 아빠가 매운 거 잘 못 드시니까 오늘은 약간 우리 짜베마마 버전이 아니라 아빠 입맛에 그러니까. 맞게 살짝 매콤한 정도로 맛있어요. 그럼 맛있게 맵지? 딱 좋을 정도야. 나도 좀 매운 거는 또 맵게 맵는데 이 정도의 매콤함이 또 맛있기는 해. 매콤하고 쫀득한 맛을 먹는 거지 이거는. 매콤. 근데 엄마는 평소에 먹던 그 빨간 스블락이 좋아? 이게 좋아? 이것도 색깔만 해서 그렇지 매콤함이 있어서 쌈박이 좋은데? 근데 아빠가 아까 이게 양이 이거밖에 안 되냐고 하셨잖아요. 다 그 이유가 있지! 아빠는 스블락을 처음 드셔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인기가 많은 이 좀 새로운 스타일의 스블락 말고 오리지널 스타일 스블락도 한번 드셔보셔야 돼요. 두 가지를 준비해서 이건 양을 조금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고추 여기도 간을 네가 양념을 한 거지? 했지 다. 근데 지금 간이 딱 맞잖아. 그래서 맛있는 거야. 이 쫄깃함도 있지만 이게 산발 이거 고추 양념 이게 간이 잘 된 거야. 맞아. 근데 맛있다. 아 이게 여기 잘 줄 알고 너무 양이 적을 것 같아서 앞에 배가 고파 실망했구나. 앞에 배가 고팠어. 그러니까 양이 적어 보이는 거야. 그래.
자, 그렇다면 이거 다 먹기 전에 바로 오리지널 스블락도 가져볼게요. 간이 잘 맞았어. 이것도 맛있네. 특이한 맛이다. 이 스블락도 평소 엄마가 먹던 거에 비하면은 완전 애기야, 애기. 아빠 입맛에 맞췄거든. 빨간 스블락 한번 먹어보자. 고기는 우리나라 그 뭐냐? 떡국처럼 생겼다. 보는 거는. 이거는 근데 이제 스블락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줘봐, 알려. 네네네네. 오. 골고루 섞어줘야 되겠네. 난 처음에 이게 메추리 알인 줄 알았더만 메추리 알인 거겠네. 게살을 넣었는데 게맛살 같은 걸 다 풀어져가지고 면이 돼버렸어. 일단 이제 먹어보고 또 드세요. 살부터 먹어.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먹은 스블락은 짱! 굉장히 강한 파워! 내 내조를 빨아! 이 정도로 세거든? 이거는 애기 맛이다. 뭘 진짜 먹게 순한데 근데 아까워 맛이 완전히 틀리다. 딱 먹기 좋은 맛이잖아. 맛있는 맛. 맛있게 맵다. 우리나라의 새알죽처럼 아니 그게 쫄깃한 박소 아찌라고 쫀득한 박소. 아 박소 쫀득한 박소. 박소 알아 나도. 맛있지. 소야 고기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고기도 조금 넣었지. 다 진짜 박소는 개가 박소예요. 맞아. 고기. 와, 매콤함이 재선아 조금 너무 애기 입맛이면 엄마가 좀 실망을 했을 텐데 엄마 욕심 안 부리고 진짜 입안이 청소가 되는 느낌처럼 아주 시원하면서 깔끔하게 맵다. 아빠 봐봐, 안 맵다면서 입이 약간 근데 맛있잖아. 이 박소 있잖아 재선아. 이건 진짜 맛있다. 고기 맛이 확 나면서 이거 하얀 그 뭐냐 이거 무슨 박소? 이거 하고 맛이 안 되던데. 이거는 박소고 하얀 건 박소 아찌인데 생긴 게 비슷해서 이름이 비슷한 거지 만드는 건 완전 달라요. 제가. 이거는 무슨 뭐야? 치즈떡. 아 이게 치즈떡이야? 한국 버전. 야 간이. 매콤함이나 이 간이 예술이다. 예술. 그지? 내 입맛에 딱 맞췄다. 내 맛에도 딱 맞다. 너무 잘 맞췄다. 이것도 아빠가 먹으면 인도네시아 음식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퓨전 음식, 한국의 퓨전 음식 같아.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 중에 아, 이게... 인도네시아 가면 이런 음식이 많다니까. 아 맛있게 맵다. 맛나게 먹는다 아빠. 맛있죠? 맛있어. 사실 이 스블락을 준비한 이유 중 하나가 인도네시아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고 떡볶이처럼 되게 젊은 여성들이 특히 좋아하는 인도네시아 여성들이 되게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국의 60대 남성 이게 스블락을 주면은 맛있게 드실까? 그게 궁금했거든. 역시 맛있는 음식은 아빠 입에도 맛있는 건가? 그래. 지선아 갑자기 엄마가 생각이 났는데 이런 걸 양을 좀 많이 해갖고 엄마 했었는데 갖고 시식 좀 시키면 좋겠다. 너무 맛있다. 막 자랑 좀 하고 싶다. 여러 사람한테. 아빠도 처음 먹잖아. 근데 거부감이 전혀 없어. 거부감 없대니까 인도네시아 음식은 자기. 진짜 맛있어. 그리고 이런 것이 길거리 음식이라는 게 좀 그것도 좀 우리나라 같으면 떡볶이 스타일 비슷한 것 같아. 난 열무 떡볶이보다 이게 더 맛있는데? 좀 대봐봐. 떡볶이보다 맛있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재료들이 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가면 이게 맵기가 1단, 2단계 또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해. 그리고 또 매운맛을 많이 즐기더라. 사실 아빠가 막 떡볶이를 그렇게 한국에서 즐겨 드시진 않잖아요. 그렇지. 아빠 떡볶이 별로 많이 안 먹어. 근데 떡볶이보다 아빠가 훨씬 더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확실히 훨씬 맛있어. 이게 박소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맛이 다양하면서도 잘 어울리네 이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다양해가지고 그래, 먹는 맞아. 재미가 있어 또. 그리고 이게 간이 진짜 잘 맞고 약간 매콤하니까 더 땡겨 이게 더.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매운 걸 엄청 좋아하는가 봐. 내 생각으로는 한국 사람보다 매운 게 더 잘 먹는 것 같아. 그래? 거기는 신선한 매운 고추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난 남한 고추를 좋아, 매운 걸 좋아하는 줄 알았잖아. 좀 인도네시아 갖고 너무 매우면서 내가 콧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먹었거든.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매운 것을 이 식당에 하루에 몇 명이나 와서 먹냐, 사람들이 이렇게 매운 걸 먹냐, 그리고 네티즌한테 물어봤거든. 생각외로 있잖아. 내가 매워서 못 먹을 정도의 이런 맛인데도 인기가 제일 좋대. 그 매운 것이. 응, 많이 온다 그랬어. 그렇지.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매운맛에 단련이 잘 돼. 거기 인도네시아 매운 고추는 한국 초양 고추랑 차원이 다르거든요. 아따, 잘 먹소. 에이, 많이 짜쓰죠. 맛있고, 맛있는데 배고프니까 더 맛있어. 응, 아니, 냄비 하나 가드셨단 말이야? 솔직히 근데 이 냄비째 가져오면서 이걸 다 드실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 근데, 와. 아, 근데 뭐야? 나 깜짝 놀라버렸네. 왜 양이 그리 많진 않다. 한국인이다, 한국인. 준수 아빠잖아, 준수 아빠. 준수랑 아빠랑 양이 비슷해. 진짜 배불러. 이거 딱 먹으면 배불러. 배불러. 내가 그래서 이 냄새 하나를 다 비우셨는데. 네. 맛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자기가 맛있게 많이 먹으니까 기분이 좋네. 우리 딸은 어떻게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요. 진짜. 아빠한테 그런 유전자가 있나 봐. 그 유전자가 있나 봐, 유전자가. 갑자기 부탁이. 아빠가 요리 안 해서 그렇지 하면은 정말 잘할 거야. 그럼 좀 하라고. 아니 자기가 잘하잖아. 아빠는 이 안에 들어있는 토핑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이거 박소. 박소. 박소가 맛있고 그다음에 그 저기 뭐냐 아까 그 긴 거 있잖아. 떡. 떡. 치즈떡. 떡, 떡 맛있어. 쫀득쫀득 맛있지. 그다음에 이거 게살은 세 번째. 아 게살은 세 번째다. 아빠 드시는 거 보면 준수랑 똑같다니까? 국물도 맛있다. 그리고 간을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간을. 아, 기본이지. 간 맞추는 거야. 눈 감고도 이제 간 맞추겠다. 네, 음식의 가장 기본이 간인데, 우리 딸은 진짜 간, 아니, 도사야, 도사. 여기 해 먹어도, 담가 먹어도 맛있지. 그렇지. 이것도 원래 스물나게 넣거든. 배는 부른데 아빠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또 자꾸. 야, 아빠 이렇게 잘 드실 줄 진짜 몰랐다. 딱 매운 것이 나한테 딱 맞아. 오늘의 궁금증 해결. 스물락은 60대 남성도 좋아합니다. 왜 떡볶이도 뭐 한국의 남자 여자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좀 여자들이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스물락도 약간 유난히 여자들이 좋아하는 느낌이 있어. 매콤하고 쫀득쫀득해서 그런지 아빠한테 이걸 만들어드리면 아빠가 좋아하실까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네. 맛있네. 싹싹 비워버렸습니다. 엄마야 웃긴다. 여기는 이제 밥 좀 먹어도 맛있겠다. 이거 밥 딱 한 숟가락만 갖다 주라. 아니 밥까지 말아 드시라고? 밥을 한 숟가락만 넣어. 한 숟가락에 깍 두 개 먹으면 끝내주고. 무슨 맛일지 맛만 보세요. 그래 무슨 맛일지. 아니 이거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게 생겼어. 국물에 국물에 국물에. 이게 밥에 이게 말아 먹으면 맛있게 생겼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사실. 국물 자체가 맛있으니까. 국물 자체가 맛있으니까. 아빠가 인도네시아 가야 되는데. 가자! 아빠 인도네시아 가면은 전부 다 야시장이라든지 길거리 음식 다 먹어볼 거야. 오, 나름 아빠도 포부를 가지고 있네. 그렇네. 나름 지선 이거 인도네시아 데리고 갈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야무지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네. 언젠가는 갈 거야. 아, 언젠가는 간대. 아빠가 퇴직을 하시고 시간이 돼야지 가지. 나도 데려가고 싶죠 아빠. 야 너무 잘 드신다. 일단 강의 딱 돼가지고. 와 이럴 때는 자기 딱 들어봐. 딱딱 내려놓으면서 하!
하비스 이러지는 거야. 하비스 해봐. 하비스. 진짜 배불리 잘 먹었다. 생각보다 나 진짜 깜짝 놀라버렸어. 두 분이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특히 오늘은 엄마보다 아빠가 스블랙을 더 맛있게 드셨네. 오, 그런가? 맛있으니까 그거요. 엄마는 그리고 스블랙에 대해서 알잖아. 아빠는 오늘 첫 도전이잖아. 얼마나 음식이 생소하고 신비스럽겠냐. 아, 엄청나게 잘 먹었지. 별 몇 개야? 만점이 별 다섯 개요? 아. 그럼 별 여섯 개. 아! 아니, 옛날에 그 뭐냐, 염소고기도 그렇게 맛있었는데, 이건 염소고기하고 거의 비등비등. 오! 최고의 찬사인데? 진짜로. 어, 염소고기도 아, 진짜 맛있었거든? 아빠가 맛있게 먹기는 먹었는데, 땀이 삐질삐질 나네. 자기, 맛있게 잘 먹었으면 이제 가서 설거지 해. 설거지? 오! 오! 끌고 가야지. 영상을 마무리하고 가십시다. 자, 그렇다면 다음번에 더 맛있는 요리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깔라부이뚜 비디오아리니 쌈빠이디시니야. 안녕. 안녕. 하리니 아리빠 하리아리 하리 시선 뿅뿅뿅뿅뿅.